네, 오늘은 그 시진핑 주석이 다시 북한에 죄송합니다. 중국의 가장 최고 권력자로 지금 등극했다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요, 이 기사를 머리맨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고 또 독자를 확보해야 되는 타임즈는 기사를 지금 올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수는 장점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강택민을 말한 거죠, 그죠? 강택민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의 91세대 이전의 리더였죠, 그죠? 시진핑의 왼쪽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새롭게 리어폼됨, 새롭게 리에스 확인된 중국의 차이니스 프레지던트로 새롭게 리폼된 또 5년 동안 사람이 더 throw down the rank of top cadres, cadres는 뭐 간부들 이런 걸 말한 겁니다. 예, 최고직 간부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그죠? 걸어가서 그 사람들이 베이징 인민 뭐 대 전당회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게 앉아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손을 악수를 하고 뭐 축하를 나눴다는 거죠. 시진핑이 다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비고 그가 여희는 이제 시진핑을 말합니다. 시진핑에게 어떤 존경을 표했지만 예의를 표했지만 그죠? 그리고 시진핑 누구냐면 had to be steadied. 아주 계속적으로 to aid, to aid, volunteers, much of the volunteers 국가, 중국의 국가겠죠, 그죠? 그게 마치는데 뭐뭐를 상징하면서 뭐뭐를 기다리면서 두 개의 두 사람의 측근에서 늘 steady, 꾸준히 그된 장점인에게. 패했지만 그죠? 이면입니다. 화요일의 세레머니는 전부 시진핑을 위한 것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의 personal philosophy, 그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철학, 그런 애칭된 색이 났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미술의 애칭이라는 말하듯이 색이 났다는 거죠. 국가의 그 헌법에 색이 나는 걸 이제 그런 직면하여 시진핑의 생각이라고 시진 낸다는 거죠. 그죠? 어떤 소셜리즘에 대한 시진핑의 생각, 그죠? 이제 64세가 된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반열에 이른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리더 중에 팬티온 어떤 반열 그런 그에 오른다는 겁니다. 네, 뭐. 팬티오스는 영웅, 신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시진핑이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our party가 strong하고 firm, vibrant, 활기차 넘치는 힘이 넘치는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의 소셜리스트 시스템이 보여줍니다. 위대한 힘과 어떤 생명을 보여줍니다. 그죠? C가 거기 나와 있는 델리게이트와 저널리스트. 그죠? 그런 여기 gaping Mao era chamber라는 것은요. 뭐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그큰홀 같은 그런 거에 앉아 있는 그런 델리게이트와 저널리스트의 말했다는 겁니다. Chinese people과 Chinese nation은요. 아주 brilliant, 아주 대단히 밝은 미래를 머금고 있다, 포 안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예, 마오가 그죠?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이래로 그 어떤 리더도 그죠?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헌법에 이름이 새겨질 정도로 존중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등샤핑 시어리는 어펜드라는 뭐 부속물로 첨가되다는 뜻입니다. 어펜디드 그죠? 첨가되었습니다. 포스트휴머스는 포스트휴머스라는 것은 사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덩샤오핑 이론이 그의 사후에 중국의 경제를 어떤 잘 부활시켰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사후의 명예로 덩샤오핑 이론이 헌법에 들어가긴 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죠? 씨는 마오의 마운트 올림푸스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덩샤오핑보다 큰 업적이 길어진다라는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네. 동시에 차이나가 자랑한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요. 영향을 익스텐딩, 더욱더 펼쳐나간다는 겁니다. 전 지구상에, 이 지구상에 영향을 뻗쳐나간다는 거죠. 네. 최근까지는 세계 최대의 무역 어떤 대국이라는 거죠. 시 황제 코로네이션. 네. 그랬던 시 황제의 대관식이라고 닉 비슬리라는 교수가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말했네요, 그죠? 그런 without question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최상의 리드이며 가장 중국의 아주 ambitious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주 현저할 정도로 ambitious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비전은 국내적이고 domestic하고 foreign element 국내외적 요소를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이전의 중국 지도자들이 그죠? 단순히 세계 가장 어떤 가장 뭐 인구가 많고 그런 네이션으로 스마일링 플레이 다운 했다 그러면요. 플레이 디벨로핑이나 그죠? 어떤 푸어라는 그죠? 이런 나라들을 했다면 시진핑은 unashamed 전혀 부끄럽지 않게 중국을 위대한 나라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중국을 아주 뭐 디벨로핑 되고 있거나 가난한 나라라고 이렇게 그 가장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을 develop the most populous nation을 developing이나 poor로 했지만 시진핑은 전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중국을 great power나 strong power로 자기가 불렀다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 연설할 때 오프닝 스피치에서요. 그런 ramped up, constructional ramped up 하고 militarization 예. 램프업이라는 것은 뭐 증가시키다, 느리다는 것입니다. 법을 이렇게 건설을 느리다는 거죠. 건설을 느리고 그리고 어떤 섬, 사우스 차이나 씨에 있는 섬을 군사 기지화시켰죠. 네, 건설을 느리고요. 그리고 사우스 차이나 씨에 있는 섬을 군사 기지화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첫 번째 오버시즈 밀리터리 베이스를 여기에서 또 오픈도 했고요. 그래서 벨트 앤 로드 이니시에이티브가 고대의 비단길 말한 거죠. 실크로드 비단길을 또 재포장하는 걸 말한 겁니다.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시진핑의 좋은 그런 치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국내적으로는 시진핑이 그의 엔티그래프트 캠페인을 반부패 캠페인을 락인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컬럽션과 미스컨덕트, 부패와 미스컨덕트를 통한 그런 블레이드를 그죠? 블레이드를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걸 말합니다. 끊는다는 거죠. 면도날처럼 끊어버리겠다는 걸 말합니다. 시진핑이 지금 다시 중국의 제1의 권력가로 들어섰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기타 신문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요한 관계는 중국에 관한 기사니까요. 네, 여기서 화면 질이 좋지 않아서 저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